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고 차고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제가. 자, 169페이지 토지 별도등기 가보시면 거기 이제 자세한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 별도등기의 개념 좀 설명을 하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한 물건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놈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토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죠? 건물 등기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그러니까 토지에 저당권이 등기돼 있고 여기는 안 돼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건축물 등기부에서 토지에 별도로 저당권 등기돼 있다 이런 내용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 등기부 띄워보면 다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별도 등기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물에는 없는 토지에만 뭔가 등기가 돼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게. 그런 표시를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취급하는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궁금한 그냥 토지 등기부 띄워보면 다 나와. 뭐가 등기돼 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토지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쇄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아파트 지었어요. 아파트 지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어떤 절차를 들어가냐? 이게 없을 땐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었겠죠? 그렇죠? 토지 등기부 폐쇄 절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건축합 건축물 이 등기부에 표제부, 첫 번째 표제부에 들어가요.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 부분. 501호면 501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건 요 두 번째 표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제부는 이거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전체가 어디에 있느냐. 요 토지에 있잖아. 이 토지 얘기가 이 첫 번째 표제부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표제부는 권리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소유권자가 누구 이런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여기 지분 가진 애들, 대지 지분 가진 애들, 걔들이고 그 외에는 별로 기재할 사항이 없다 이 얘기예요. 특이사항이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다 해놓는 거야. 권리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표제부 하나 뽑아가지고 해놓은 거야.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집합건축물을 딱 하면 토지 등기부는 폐쇄하고 그 내용에 대부분 여기다 들어가. 권리에 관한 내용은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표제부 하나만 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대개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이 토지를 저당 잡히고 건물을 지어요. 아파트를. 공사하는 애들이.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분양해가지고 그 분양대금으로 빚 갚고 저당권 말소하고. 그렇죠? 대지권 등기 해주고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서 토지 등기부 폐쇄하고. 왜? 저당권도 말소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등기 없잖아. 권리. 이렇게 가는 게 수순인데 돈 못 갚아봐. 그럼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 말소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그 와중에 건물은 완공됐고 분양은 됐고 돈은 못 갚았고. 그럼 토지 등기부 자체를 폐쇄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근데 이거 보존 등기하면 이거 표제부 두 개 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내용 여기 나와.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딱 띄면 이것만 나오는데 이거 보면 그게 끝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아직 살아있다는 걸 여기다 표시해놔야지. 그렇죠? 여기다 표시하는데 이 내용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공간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제부 첫 번째에다가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를 보라는 얘기야. 보면 이런 대개 이제 저당권 같은 게 등기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물건이 경매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경매 조건에 그 별도 등기돼 있는 거를 낙찰자가 인수 부담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인수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 부담해야 되는 경우 매각 조건이 그런 경우에는 낙찰받으면 안 되겠고요. 인수 부담 조건이 없는 경우 대개는 저당권이 등기돼 있는 경우인데 저당권이 등기돼 있으면 이 땅에
저당권이 등기돼 있으면 그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동만 해도 엄청나게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1, 20원 빌려가지고 되겠어요? 어? 수십억, 수백억이 저당권이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저당권을 인수부담시키질 않고 토지별도 등기인 저당권을 소멸시켜주는데 요거 하나 낙찰돼봐야 얼마겠어, 이거. 그쵸? 거기에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배당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게 여기에 대해서 갖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당권을 그 지분만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만 저당권자가 그만큼만 이거 낙찰되는 데 들어가서 우선 변제권자로서 받아가는 거야. 그렇게 받으면 그 저당권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소멸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부기 등기로 해가지고 몇 호 지분 말소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처리해준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수 부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 별도 등기. 그래서 거기 뭐 개념, 법원의 처리, 주의사항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하셨으면 그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말문리는 얘기예요. 자, 이게 아파트를 지어 대지권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합건물. 아파트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연립주택도 마찬가지고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대지권.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에서 보면 물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세 개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니 그러면 이걸 대지권이라고 하지 말고 지상권, 지역권 뭐 이렇게 부르면 되지. 왜 대지권이라고 부르냐? 어? 일단 물권은 아닙니다. 이거 물권은 아닌데. 이거 그렇다고 채권이라고 보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요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 토지를, 건물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요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는 건물이 누리는 권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건물이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힘.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힘, 요거를 대지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힘, 모든 힘을 다 싸잡아서 대지권이라고 부르자 이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대지권을 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 저 건물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자고? 대지권이라고 부르자고. 그러면 대지권은 결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인 지상권 있죠? 그렇죠? 이 지상권으로 대지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임차권 있죠? 요건 채권입니다. 요 채권을 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대지권이 임차권이 대지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지권은요 일단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중에 대지권이 뭐냐 즉 이용할 수 있는 힘의 권한이 뭐냐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기부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대지권이 있다 그러면 그 대지권이 만약에 소유자로서 이 토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지권이 소유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등기부에 대지권 소유권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지어서 팔겠다고 하면서 이 토지가 시유지야. 시유지. 이거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건설업자가. 그래가지고 건물을 자기가 지었어. 갑이. 여기는 서울특별시 땅이고. 자 그러면 이거 101호, 102호 전부 분양하겠죠? 그렇죠? 분양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 부분의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아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권리로 구성하느냐 얘기지. 지상권입니다. 아시겠죠? 짓는 사람이 지금 지상권을 얻었어. 그러면 지상권을 각 호마다 지분별로 주는 거예요. 이러면 대지권 지상권에서 나와.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저런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이런 이름이 붙어서 나옵니다. 이런 건 하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권리 내용대로 처리하면 돼.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상권 가지고 아파트 지었어. 30년짜리. 그 아파트 30년 뒤에 허물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걱정 안 되세요,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뭐하러 사냐 이 얘기지. 30년 뒤에 허물 걸. 소유권도 없는데 토지에 대한. 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은요. 지상권 설정하고 그 위에다 건물 지은 사람이 30년 약속을 했다. 그럼 30년 뒤에 토지 주인이 반드시 갱신해 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없지만 주인이 갱신 안 해준다고 하는 순간 건물 주인은 건물이 생생하게 살아남아있으면 그 건물을 사라고 청구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30년 되면 서울시가 지상권을 더 준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또 야, 견고한 건물이지만 이미 30년 했잖아. 이제는 앞으로 10년만 줄게. 안 돼요. 그때도 최하가 30년입니다. 새롭게 할 때도.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그렇게 준다면 계속 지상권 누리는 거고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 거 사!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가 아니고요. 미등기되어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했을 때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 이 절차상에 이런 지상권이든 소유권이든 있다 그러면 이걸 등기해 줘야 되는데 절차상에 그걸 빠뜨리고 못하고 건물만 등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좀 이따 볼 그런 물건들에도 보면 대지권 미등기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일단은 감정평가서를 보셔야 되고 감정평가서에 대지권 부분에 대한 평가액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것이 전체 감정평가액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지권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달라진다. 자, 그거 위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가서 그 판례 좀 소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제시의 건물 아까 우리가 이제 예제 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시의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들 대개 이제 주된 건물의 부속 건물이라든가 종물 취급받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주로 제시 외 건물이 됩니다. 등기까지 하고 있으면 좋은데 안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제시 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제시 외 건물이 있다 그러면 요 건물을 내가 낙찰받았을 때 요 건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요것도 아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제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는지 그것이 전체 감정가에 포함이 돼 있는지 요걸 확인해 가지고 돼 있다면 내게 되는구나. 그쵸?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그쵸? 그건 돈을 따로 주고 사던가 아니면 이제 제시의 건물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 못하면 철거하라고 쫓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쪽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공동주택 체납관리비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낙찰받았는데요. 대개 이런 경우에 조심하실 게 점유자,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대개는 이제 이사비 같은 거 좀 주고 내보내잖아요. 그 이사비 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리실 들려가지고 관리비 체납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몇 개월씩 안 내고 사는 애들이 있어.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얘들이 재수가 좋으면 내가 이렇게 이사비를 주면 그거 들고 야반 도주해버려요. 왜? 관리비 안 내려고. 관리소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 지금. 받으려고. 야반 도주해버리면. 중요한 건 누가 내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들 이제 재수가 없으면 나한테 이사비용은 못 받고 그냥 야반도 줘버려. 협상할 틈도 없이.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거 누가 내느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럴 때 이게 판례가 거기 잔뜩 있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 가지고 싸웠으니까. 응? 했을 때 판사님들도 판사님들 이제 관리비 내받겠어. 응? 골치 아픈 거야. 아씨 이런 거 가지고 싸우네. 응?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탐문해보고 나름대로 조사합니다. 조사해본 결과 아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까지. 그래가지고 관리비는 두 가지가 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있다. 그렇죠. 그 논리가 또 웃겨요. 이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야 될 걸 내는 게 아니라 안 내야 될 걸 지금 나한테 부담시키는 거야. 낙찰자한테. 그럴 때 관리비는 두 개다. 공용과 전유. 전유 부분은 결론이 네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내라. 그 앞에 밀린 건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처음부터 내라. 안낸 때부터. 왜 내 것도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네 거가 아니었을 때도 그 물건은 존재했다. 그리고 그 물건 때문에 공용으로 관리비가 들어갔다. 그건 네 거 되건 누가 되건 간에 내야 된다. 그 하필이면 너다. 내라. 이 얘기해. 내라. 그 지금까지 이 판례는 이 전례를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원래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관 14명이 전원합의 참 합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 관리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14분의 판사가. 여기 반대 의견도 많아요. 이 얘기에. 반대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어. 어떻게 관리비를 그렇게 나누냐. 심지어는 나눈다고 치도 이건 왜 그 저기 어? 물리느냐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네. 그래서 이 판례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견해를 바꾸게 되면 또 대법원 판례가 또 나오면 그 내용이 이제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다. 대법원 판례를 깰 수 있는 게 헌법에? 아니요. 헌법이 아니에요. 그건 대법원에서 깨는 겁니다. 자기들이. 견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운영관리비는 인수가 되고 부담. 인수부담. 요거는 인수부담하지 않는다. 아니다. 자기 거 된 때부터만 내면 된다. 도시가스비도 아, 도시가스비나 이거 그 전기 이런 것들은요.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네. 자기 거 된 때부터 저기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 소송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은 처음에 돈 다 낼 때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내라는 얘기야 이거. 명도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명도 소송을 나중에 하더라도 네. 이때부터 내는 거예요. 근데 명도 소송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 네네. 걔한테 그것까지 다 부과처분하는 거지. 명도 소송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 가스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끊길 때까지 쓰고 그렇죠? 그동안은 가스 안 내고 쓰는 거야 또 다른 거 하는 거야 다른 거 가스는 안 쓰고 그렇죠? 그리고 갈 때 어차피 안 냈잖아요 뛰어가고 자시고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낙찰자가 내야 되세요? 그게 공용 부분이라면 가스비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내는 거고 아니면 내 거 된 때부터 내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쓴 사람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벌어졌냐면 어딘가 도망갔어 이 사람이. 낼 사람이 사라진 거야. 내야 될 사람. 쓴 사람이 사라졌어. 쉽게 얘기하면. 근데 아파트 측에서는 받아야 돼.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아주 싸움 나고 난리 났어요. 낙찰받은 사람은 들어가려고 하고 입주자 대표이 벌써 구성해가지고 앞에 딱 막고 서 있어. 못 들어가게. 왜요? 그래도 돈 내래.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판사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해준 거지. 소유주도 도망가고 임차인도 도망간 경우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걔들이 내야 되는데 도망갔잖아. 예.
그쵸? 그 낙찰자만 지금 딸랑 남은 거야,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 그쵸? 그 사람한테 전에는 다 내라고 입주자 대표회는 막 그러는 거야, 지금. 다 내라, 밀린 거. 근데 낙찰받은 사람 억울하지, 또. 내가 쓴 것도 아닌데. 그럼 못 내겠다. 그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소유권 취득한 때부터 낼게. 이렇게 하는 거고,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다 내라, 밀린 거. 이렇게 해서 판사님한테 갔더니 판사님이 뭘 그러냐. 이렇게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참, 논리도 좀 그렇고 그래요, 이게. 근데 아직까지 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안 뒤집어졌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에 요 사이트 같은 거 좀 소개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기 앉아서. 자, 우리가 이제 뭐 하면 관공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일단 대법원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법원 경매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대국민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고.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면 포털에서 그냥 바로 이거 법원 경매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돼요. 법원 경매 정보 하고 뭐 여기도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무료적이기 때문에요.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로그인을 좀 해볼게요. 에? 이런. 예? 그렇죠. 아, 저기 끝에 저기 하나 더 들어갔구나. 아이디가 틀렸네. 자, 요 상태에서요, 이제 우리가 되게 보면, 여기 이제 빠른 검색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영도별 이것도 있고, 거기, 내려가시면, 여기 뭐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관심 대상들이 이제 메인에 떠 있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부동산, 동산 이렇게 나눠져 있죠? 법원 경매는 원래대로 하자면 부동산 경매하고 동산 경매 이렇게 나눠집니다. 동산도 경매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게 이 동상 그거야. 딱지 붙이고 하는 거. 그렇죠? 압류 딱지 붙이고. 그럼 이 동상 경매는 어디서 하느냐? 그 동산이 있는 곳에서 해요. 그 동산이. 이걸 지금 법원까지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그 강남이나 이런 데 좀 부유층이나 이런 데 있는 집들, 고급 빌라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압류 딱지 붙고 한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에도 이제 붙어요. 딱지가. 그래가지고 이 물건들을 이제 매각할 때 보면 이게 다 공시합니다. 언제 한다고. 그럼 물건들 보면 아주 명품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그것도 한번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고물상에. 하여튼 뭐,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만 전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동산만 주로 처리하는 애들이. 중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 좀 처리하는 애들 또 있습니다. 특화돼서 다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쪽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이제 평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손들어서 호가로 이제 다 하고요. 예. 그리고 업자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거기 동산은.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 집에서 예. 그 물건이 있는 곳에. 그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이제 압류해 가지고 많이들 하는데요. 자동차도 보면은 법원에 와 있질 않아요, 차가. 그 공고 뜰 때 보면 위치 어디 있는지 다 이렇게 떠요. 거기 가서 보는 거야, 차를.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에 여기 이제 경매 공고 이렇게 해 보면 부동산 동산 이렇게 나오고요. 배당 요구 종기 공고 이렇게 나오죠? 요거. 배당 요구 종기. 그렇죠? 배당 요구 종기 이제 중요해졌어요.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은 반드시 요 날짜보다 먼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물건 이렇게 가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흔하게 하는 게 이제 거기 상세 검색 이렇게 해서 합니다. 지도 검색 뭐 여러분들 이런 거 검색 많이 해보셨죠? 쇼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면 뭐 어디 음식점 뭐 이렇게 검색할 때 보면 지도 검색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하잖아. 그렇듯이 이제 요거는 이제 지도 검색이라는 것도 있고 기일별 검색은 날짜별로 이제 스케줄 달력 이렇게 딱 떠가지고 무슨 날은 어디에 무슨 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여기 부동산 이렇게 이제 보면 법원 담당계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쫙 보시면 전국에 있는 지방법원 지원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들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건이 있는 곳, 그 소재지, 관할 법원에 경매가 된다. 서울은 동서남북에 중앙까지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다섯 군데가 있어요, 서울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경매 1개부터 해가지고 쭉 있죠? 1개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요, 우리가 경매만 놓고 공부를 해서 그런데 민사집행법에는 그 관리하는 규정들도 있어요. 물건을 경매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물건을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뭐 강제로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거 관련되면 여기 보전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경매 1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법원마다 동일한 건 아니고요. 일이 많은 팀은 뭐 여기까지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사건 번호 있죠? 사건 번호 타격 뭐 이렇게 나오고요.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할 때 요게 좋아요. 조건 검색할 때. 그래서 나는 뭐 서초동이나 이런 중앙에 있는 물건이 탐 난다. 그럼 요렇게 걸어 놓고 여기 대분류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 가지고 토지를 해 보겠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그 밑으로 나눠 보면 되고 기간은 이제 입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거, 그 안에 기일이 있는 거 하고, 이 평가액 같은 건 이제 조건을 줘도 되고요. 면적, 그 다음에 최저 매각가격 이런 거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 사람들이 이제 조금 배우신 분들은 그래요. 나중에 특수물건 이제 돈 된다고 막 이런 소리 이제 듣고, 그래가지고, 요런 것만 이제 딱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어. 조건을 딱 주게.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뒤지면서, 별도 등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 관련되는 물건만 보겠다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기일별로 한번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법원에 그냥 뭐 고르기 싫다 그냥 어디 뭐 나왔는지 본다 그럼 이렇게 4월 7일자에 뭐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쫙 떠요. 이게 4월 7일 날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 7개가 하는 물건 전부야 이게. 그래서 쭉 나오고 있죠. 보면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물건 번호 용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물건 번호가 1번이고 용도가 상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이 물건은 지금 요거 한 개인 거 같은데. 그리고 나서 소재지에 보시면 서울 뭐 있고 돼 있고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 놨습니다. 집합 건물이고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 오른쪽에 가면 비고 해서 나오고 있죠. 재매가 보증금 이할. 이게 20%라는 얘기예요. 이할. 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재매가. 재경매. 재경매, 재매각, 재입찰 다 같은 말이에요. 법정에서 쓰는, 법률에서 쓰는 정식 용칭은 명칭은 재매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샀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물건에 관심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왜 포기했는지. 그렇죠?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있는데 잘못 알고 권리분석이나 이런 거 실패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 그래서 포기한 거. 또 하나는 정말 갚고 싶은데 돈을 못 만든 거. 돈 계획, 끌어들일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다 깨졌어. 그랬을 때. 근데 후자는 거의 드물고요.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지권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임. 자, 대지권이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실제로 대지권이 없다. 그러면 무단 침입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토지가 뭡니까? 국가 소유라고 그랬죠. 국유 재산을 지금 무단 침입한 거야. 무단 침입. 대지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철거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여기 무단 침입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처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에게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소유자가 뭐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요거를 사용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나 이게 또 특히 행정재산이면 사용허가 쪽으로 가야 되고 일반재산이면 국유재산 중에 우리가 대부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나한테 빌려다오 그동안에 빌린 거 다 내게 이렇게 해서 대지권을 얻어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철거당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앞에 들어간 사람이 그래서 저기 있고 그래서 요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사건 내역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 대법원에서 이제 공개하는 자료가 여기 현황 조사서 요거 그 다음에 감정 평가서 요게 이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면 이게 실제로 감정 평가 회사에서 법인에서 또는 개인 사무실에서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이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평가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 가보면 이걸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되나? 거기 가운데 이거요? 이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집합 건물입니다. 게다가 구분 건물 감정 평가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목적은 경매고요. 오른쪽에 여기 목적. 그다음에 그 얘들이 이제 계산하고 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적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이렇게 하는데. 평가를 할 때는 이것저것 이제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되는 물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표준 물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물건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의 수치로 이제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다 나온다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다. 여기 3억 2천입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아, 3,200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산출 근거 해가지고요. 결정 의견 해서 이런 것도 사인하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기 감정평가사법에 다 걸려요. 그래서 얘들이 다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다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법인의 경우에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다 이렇게 사인도 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여기 평가서예요. 평가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림, 결정 의견 뭐 이렇게 나오고 비교치 비중 가격표, 비교했던 가격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주변 상황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 평가 보고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도가 이렇게 평가 보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쓰고 있는 거 지상에서 내려다 봤을 때 내부 구조도 것들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 현황 조사서 이렇게 있죠. 보면 자, 사건 번호 이 현황 조사서는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현장에 나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나가 보고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관계를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점유관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 점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임차인에 대해서는 별지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내려오면 이제 부동산 현황, 주변 상황 어떤지 뭐 이런 것들하고 임대차 관계 조사서가 밑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점유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누가 하고 있는지 점유기간 이런 것들은 알려진 바가 없다. 안 알려주면 이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뭐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는 게 다행이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냈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현황 조사서고요. 내려가시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상세조회에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거기 보시면 기일내역이라고 이렇게 있죠. 기일내역. 요거는 뭘 얘기하느냐?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다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걸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매각 기일내역 특히. 그래서 요날 유찰됐고. 자, 매각이 언제? 2015년 11월 26일에 됐었다가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까지 해줬어요. 해줬는데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날 때까지 돈이 미납됐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요때 시작한 거예요. 요때 시작을 했는데 또 5번 떨어졌다라는 얘기. 요때는요. 요때 새로 다시 할 때는 여기가 보면 요 가격 있죠? 요 조건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합니다. 여기서 같대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지 않는 한 그 감정평가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서 출발해요. 그 앞에 했던 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이 물건 목록 내역에서 나옵니다. 자, 요런 폼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니까 어떤 등기 신청할 때도 법무사들 보니까 부동산 내역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신청서나 이런 데 기재를 해서 내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집합 건물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향표, 감정평가서에 있었던 요향표, 요약 정리,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친절하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공을 하는데, 통계입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인근에 비슷한 물건들, 이런 것이 3개월, 6개월, 12개월 안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낙찰된 게, 그리고 보통 평균 매각가나 이런 유찰 횟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인근에 뭐 진행 물건이 있으면 진행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뭐 유사한 물건들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된 것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 요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게 좀 부자연스럽고 좀 딱딱하고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면 내용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보는 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 지지옥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무료 사이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체스트옥션 여기 들어가면 자 여기가 보시면 여기도 대법원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돼 있고요. 컨셉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 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앞에 이런 내용들은 비슷해요. 조건 검색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물건으로 여기 지분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 대지권 미등기, 분묘기지권, 별도 등기 이렇게 따로 있고, 여기서 예를 들면. 서울 뭐 북부 놓고 상가 하고 북부에 뭐 상가가 지금 한 건 있나 보네요. 한 건 전체 한 건 재진행도 한 건이고 요걸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모르겠어요. 아까 그 대법원 사이트보다 어때요? 좀 보기 편한가요? 예?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좋으냐면, 얘들은 등기 내용들 있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100%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거의 얘들도 틀릴 일은 없는데, 항상 배운 거 기준하고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줘요. 이렇게 소멸 기준. 여기 이제 말소 기준 등기라는 얘기죠. 요거 해가지고 뒤에 전부 말소되고, 여기 뭐 임차인 한 명 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가 건물이었죠? 아니었나요? 상가였죠? 오승석이 임차인이고, 확정일자가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긴 전입일자라고 돼 있네. 이거 그럼 뭐로 이용한 거야? 이건 도대체 상가인데 전입일자. 그럼 사업자 등록일을 이날로 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럼 사업자 등록일이 뭐 1월 8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입을 했다. 전입신고까지 해버렸는데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요 날짜를 기준으로 봐도 지금 말소 기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대항력이 없죠? 그리고 여기 표시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월 없음, 이거는 월세가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를 전세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제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현황조사서는 대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조사서입니다. 실제 업주는 강정미이며 오승석은 고모 아들이라 함. 고모 아들이래. 뭐 걔들끼리 고모인가 보지 뭐. 그러면은 소유자가 아까 누구였죠? 올라가 보면 소유자는 김은혜, 김구민. 뭐 전혀 상관이 없겠네. 그렇죠? 개명을 했어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소유자, 등기 부부가 같은.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거 확인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상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별 상상을 다 해봐. 그래서 희한한 관계들도 많아요 또. 자, 어쨌든 요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임차인이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확정일자가 없죠? 네.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럼 배당 순서에 못 들어가죠. 뭐 다른 건 뭐 알려진 사실 없다 그러면 요대로 순서대로 배당이 네. 들어갈 거고요. 자, 이건 지금 채권자 조정훈이 경매, 강제 경매 신청이네요. 그리고 청구 금액은 1억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감정평가서 이런 거 있죠? 감정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법원에서 본 그런 감정평가서를 여기서 연결해 놨어요. 클릭하시면 그냥 볼 수 있어요. 바로, 공짜로. 근데 여기 밑에 등기부 등본은, 모르겠어요. 얘들이 지금 발급받은 거 열람할 수 있게 해 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이제 실비를 내고 아마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듯이 열람받은,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물건 사진 이런 거는 여기 찍혀 있는 거 보고, 매각 물건 면세서도 이거 대법원에 있는 거 그대로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 현황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문건 접수 내역, 송달 처리 내역, 이거 전부 다 대법원에 있는 거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뭐 예를 들면, 문건 접수 내역, 이렇게 나오죠? 대법원에 바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요 해당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뭐 관심물 회원 가입해 놓으면 이렇게 관심물건 등록하기 이런 사이트 부분도 만들어지니까 바구니에 잘 담아두셨다가 관심물건 담아두셨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린터 인쇄하기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시회가 있네요. 제시회 건물 해가지고 여기 포함이라고 이것까지 다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계산들을 뽑아보니까 포함돼 있구나 해서 요거 낙찰받으면 이 부분까지 다 같이 받는다. 근데 아까 대지권이 없음,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답이 안 서면 이 물건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첫날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검색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단순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돼. 하다 보면 이 강좌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이 조금 저기 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잠깐 쉬었다 그러면 이게 관심으로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이제 언제 배웠냐 싶어 이제 언제 배웠냐.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하려면 지금 당장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찾고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나 이렇게 검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로 해서 뭐 살펴보는 것까지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42시간 우리가 수업을 마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운 것은 전체의 일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했고요. 그 다음 그 일부 중에 첫날 얘기했듯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지금 이 정도 지식 가지고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다 배웠다 이렇게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사이트든 이렇게 들어가서 자주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열정을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열정이 식으면 이게 사실 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 열정을 쭉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인연이 돼서 같이 수업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